안녕하십니까. 저는 응성원이라고 합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넣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문화일보하고 한겨레신문에서 한 12년 정도 기자를 하다가 지금은 에어비앤비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 문제에 계속 기자한 10년 차 때부터 이제 열심히 하고 시작을 해서 처음 썼던 책은 이제 시티 오브 뉴욕이라고요. 맨해튼 놀러 가시거나 이제 건축 기행을 가실 때꼭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책이 오늘 말씀드릴 도시의 재구성이고, 팝업시트는 이제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에어비앤비가 이제 도시랑 어떤, 뭐랄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쓴 책입니다. 사실 그 팝업시트는 도시의 재구성의 일부를 좀 확대해서 쓴 책이기도 해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즘 트렌드, 시대적인 경제적인 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요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건축이나 도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 다들 아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인 것 같아서 맨해튼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이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라고 이름 자체가 이제 고기를 포장하고 육류를 포장하는 동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1900년대만 해도 저렇게 저런 풍경이 아주 일상적이었던 동네였는데요. 그리고 이 육류들을 포장을 해서 이제 지역 곳곳에 보내기 위해서 저런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 환경이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테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산업 패턴이 바뀐 겁니다. 냉장 기술이 발달하고 컨테이너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실 맨해튼 같은 중소규모의 육류 포장 공장들은 설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좀더 크고 규모가 있게 운송하는 곳들이 번성을 하면서 여기는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문을 닫고 또저 철로도 폐철로가 돼서 풀들이 막 자라게 되겠죠. 그런데 뭐이 얘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85년에 이제 플로렌트라는 식당이 생깁니다. 되게 전형적으로 요식업으로 시작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이 식당이 열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식당이었는데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 게이바 같은 뭐랄까, 게이바이기도 했고, 이 플로렌트라는 이 식당 주인 자체도 게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뭐랄까, 뭐 음악도 하고, 굉장히 뭐랄까, 이 금융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끌고, 저런 되게 유명한 키스 해링이라든가 뭐 저런 배우들도, 마돈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단골 식당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왔더니 이제 주변도 덩달아 이제 뛰겠죠.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2008년에 이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이거를 영화화하면서 영화도 나오고 이제 이 플로렌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조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나왔던 표현이 저 표현인데요. 스스로의 성공에 의한 희생자. 이게 딱 정확하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일면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나쁜 점, 이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지만 이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라는 아까 보셨던 굉장히 황폐화됐고 쇠퇴했던 그 모습을 아주 세련되고 현재와 같이 발전한 동네로 바뀐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임차인이 원래 있던 그냥 뭐랄까 근생 건물을 활용해서 레스토랑을 열고 이게 성공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못 내고 이제 쫓겨나는 이게 전형적인 임대료 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요. 아까 폐철로가 저 하이라인이 됐고요. 다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있는 이제 70172에 사실 이걸 모델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의 첼시마켓도 오레오라는 쿠키 공장을 저렇게 개조를 리모델링을 해서 몰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동네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좀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연구를 할까 생각 끝에 이제 등기부등본을 뜯어봤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제 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금융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상수동에서 183개, 당시 이제 이게 한 3, 4년 전 얘기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뽑은 건데요. 15년도에 상수동은 이미 뜬 동네였고, 연남동은 막 뜨기 시작한 때였고, 서촌 역시 좀 뜨는 게 조금 뭐랄까 한 단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일단 건물주의 나이를 살펴봤어요. 이 건물을 매입한 사람들의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먼저 궁금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나이를 쫙 엑셀로 정리를 해서 쫙 뽑아봤더니 공교롭게도 58년 개띠였습니다. 2015년도에.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해에, 사실 이거는 저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이론적인 뭐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연으로 이 세 지역에서 58년 개띠가 겹쳤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마침 2015년도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58년 개띠들이 은퇴를 한 1년인가 앞두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58년 개띠 뭐 이런 특집 기사들이 쫙 나오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58년 개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때였는데, 이분들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상수동 연남동 서촌의 집을 집중적으로 구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또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확실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체화된 경험이고,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고요. 그 와중에 터진 게 2008년의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우리 모두 이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경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고, 이제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노멀이라는 게 찾아올 것이며, 저성장이 일상화될 것이다. 이전까지 이어오던 성장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미래가 뭐랄까 답답한 시대가 된 거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58년 개띠들, 은퇴하기 전에 58년 개띠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가장 비싼 자산을 소비재로 쓰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돈을 벌게, 이 건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또 이제 등기부등본을 쫙 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우연히 한 명이 딱 잡혔어요. 사실은 이제 뭐 건물 한두 채 산 사람들은 이제 부지기수로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상수동에서 집중적으로 매입한 분은 딱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매입, 양태를 보니, 매입 금액이 저 정도, 131억 정도였고요. 근저당 설정액이 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액이 실제 건물 뭐랄까 대출해준 금액의 120%라고 보고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매입액의 80% 정도를 대출로 받아서 이 집을 산 겁니다. 근데 저 집을 샀던 시점을 보시면요, 이미 2009년에 산 거는 2011년도에 거의 뭐 1.5배로 올랐습니다. 2011년에 산 거는 13년쯤 되면 이미 또 1.5배쯤 올랐고요. 그 말 뜻은 사실은 지금 저렇게 근저당 설정액이 잡혀 있지만 더 대출을 받아도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은행이 평가하는 건물의 금액들이 올라가니까 그 80%까지는 쉽게 점점 이제 대출 가능 금액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한두 채만 저렇게 사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손쉽게 대출만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자기 집에서 대출받고, 새로 살 집에서도 대출받고, 집값은 같이 오르고, 그럼 다시 대출 가능 금액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은 다 근린 생활시설이라서 임대료가 나와서 그 임대료로 그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다 뭐랄까 해결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건물을 살 수 있는 거죠.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출을 걸었는데 이 집에서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하는데요. 이제 이 연희동의 사례인데요. 연희동은 사실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이슈는 전혀 없는 동네인데 그냥 사례가 재밌고 예뻐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생을로 다막 만들어서 이제 생산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가 가능한, 임대소득이 가능한 건물로 용도 변경을 하죠. 이런 집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바꿔서 여기 연희동의 사례가 사실은 이제 되게 긍정적인 사례로 도시재 재구성에다 써놨는데요. 좀 독특하게 리모델링하고 또 젠트리피케이션도 스스로 막는 일까지 하고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연희동에. 그때 이제 이런 건물주들을 도와준 정책이 있는데요. 당시 최경환 장관이 LTV DTI를 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그 시점에 맞춰서 그 근저당 설정이 아까 이제 이건 등기부등본 분석한 근저당 설정액만 총액으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요. 딱그 시점에 맞춰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고 근저당 설정을 깨워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남동이나 상수동 같은 뜨는 동네에서는 이제 어떤 누군가가 와서 건물을 사고 그 건물을 산 뒤에 주거용 건물인데 주거용 건물을 근린생활공간으로 바꿔서 바꾸는 것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586 개띠들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서촌의 그래프인데요. 이건 조금 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촌이 이제 막 뜰랑말랑 할때 건축물 대장으로 그려봤던 건데요. 이제 주거 비중이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상수동인데요. 상수동에서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사실상 주거지역이었는데 쭉 봐서 2015년에는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 된 거죠. 근린생활공간으로 다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동네에 살고 있는 건물주들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용도로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근생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전형적인 맨해튼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미 근린생활공간이라는 용도 자체는 존재하고 거기 임차인들이 아 여기 정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혹은 자기의 능력만으로 이제 그 건물을 근린생활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돼서 결국 임차인이 쫓겨나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건물이 그냥 주거용도였던 것을 건물주가 매입을 한 뒤에 근생으로 바꾸는 과정이 앞에 더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럼 건물주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투기였냐라는 얘기도 하실 수 있고 나쁜 놈들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약간 반반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도 했다. 왜냐면 이제 이를테면 이런 식의 주거용도가 상업용도로 바뀌는 과정들이 딱 막혀버리면 사실 그전이 사람 이 동네가 막 뜨는데 근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해버리면 결국은 이제 임대료가 확 폭등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연남동이나 상수동 계속 상권이 확장되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임대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물론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공급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 부작용이 조금 완화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이 이제 무너지고 서비스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근린 생활 시설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임차인들이 자기들이 뭔가 노력하는 상황들이 되면서 이제 서비스 산업이 부흥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요즘 나오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의선 철길이 이렇게 생겼다가 뭐 이렇게 공원이 되면서 이 주변이 다 근린생활 시설로 바뀌었다는 걸 사진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